이번 한달 동안에 저희가 특별 사연 이벤트, 사연 기간, 라디오 값진 사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훈훈하고 뭐또 재밌기도 하고 마음 따뜻해지기도 하고 뭔가 좀 같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힘도 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귀한 그런 이야기들, 사연들, 값진 스토리들 이렇게 같이 라디오로 나누다 보니까 참 좋습니다. 오늘 신나는 라디오에 사연 하나 또 가져왔는데 너무 귀여운 사연이에요. 너무 귀여운 사연이어서 11살 우리 황리사라는 11살 소녀가 보낸 사연인데 우리 뭐 DK는 라디오 진행자 중에서 가장 동심을 유지하고 있는 네, 자칭 가장 동심을 유지하고 있는 제가 우리 11살 소녀 리사 양의 사연을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그대로 읽을게요. 사연을 보내준 그대로. 왜냐하면 그래야지 또 느낌이 아무래도 전달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11살 소녀고 말이 좀 서툴고 한국말 좀 서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글쎄요 이게 서툰 말인지 아니면 번역기를 쓴 건지 하여튼 그게 딱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느낌 그대로 보내준 그대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문장부터 사연 소개하면서 아주 웃음이 터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미소가 좀 번졌다고 할까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우리 집에 사는 11살 소녀 황리사입니다. 너무 귀엽죠? 저는 우리 집에 사는 11살 소녀 황리사입니다. 저는 다섯 식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나비라는 이름의 귀엽고 예쁘고 엉뚱한 고양이도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나비는 2021년 2월 14일 창고 울타리 골목 틈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방과 후에 밖에 나가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엄마 고양이와 함께 네 마리의 작은 새끼 고양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새끼 고양이와 엄마 고양이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보통 아무도 먹이를 먹으려고 지켜보고 있지 않을 때만 나왔지만, 어느 날 새끼 고양이 중한 마리가 사라져서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새끼 고양이가 죽은 줄 알고, 할아버지가 우리 창고에 올라 틈을 여기저기 살펴보셨지만, 새끼 고양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끼 고양이가 이미 다른 곳으로 갔다고 말했고, 며칠 만에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 자라서 길고양이가 된 어미와 함께 탈출했지만, 한 마리는 울타리를 뛰어넘지 못해 집안에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먹이를 주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잘 믿지 않아서, 그가 도망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여전히 우리를 믿지 않아서 밥을 안 뜰에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는 정말 빨리 편안해졌고, 그곳에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밖에 나와서 그 고양이가 도망갈 것이라는 알고, 도망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옆에 앉았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갸르릉거리면서 내 무릎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내가 본것 중에 가장 귀여웠어요. 가끔 집에 들여보내기도 했는데 예방접종도 안 하고 계속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 8월 24일 우리는 그를 붙잡아서 예방접종을 했고, 나중에 고양이가 밖에서 사는 것보다 집안에서 더 오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에게 고양이를 안에 가두도록 설득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를 내 가족으로 환영했지만, 다른 가족들은 고양이가 계속해서 물건을 긁고 물기 때문에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8일 삼촌이 근처 수의사에게 수술을 받았고 좀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그를 우리 가족으로 천천히 환영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는 이 고양이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외로웠을 거예요. 나비는 정말 신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